네가 박시면 요원님을 꼬드겨서 처리부대의 작전활동을 중지시킨 거지? 정말 잘도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구나. 아무튼 이걸로 한동안 처리부대 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이 틈에 고치에 대한 대응작전을 실행해두자. 캐롤의 분석에 의하면 고치는 부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내부의 온도가 상승한다고 해. 거꾸로 말하면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고치의 부하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거야. 이에 캐롤은 차원 전쟁 시절에 시험삼아 만들어졌다가 폐기된 냉각장 형성기를 사용하자고 제안해왔어. 냉각장 형성기는 지근거리의 물체를 냉동 상태에 빠뜨리는 기계야. 다만 실전에는 투입된 적이 없지. 사정거리가 지나치게 짧고 전력 소모가 극심한 데다가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과열로 인해 사용 불능이 되고 말거든. 결국 이 작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다만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줄 뿐이지. 캐롤이 고치를, 유아나 양을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을 찾아낼 시간을 말이야. 캐롤 요원님이라면 하나를 원래대로 되돌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 진심으로 말이지. 자, 그럼 작전을 시작하자. 고치와 가까운 거리에 형성기를 설치하려면 우선 대공원 주변의 차원정을 무력화시켜야 해. 또 고치를 공격해서 설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주의를 끌어야 하고. 브리핑은 이상이야. 이 길로 대공원에 출동해줘. 학교와 신사호를 지켜주세요.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김회장이에요. 냉각장 형성기가 힘든데. 성공적으로 설치됐어. 고치의 성장 속도도 더뎌졌고 이걸로 당분간은 시간을 벌게 됐구나.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일러. 유하나 양을 원래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녀를 없애는 것뿐이야. 잔혹한 이야기지만 불가피한 일이야.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어줘. 나도 각오를 하고 있을 테니까. 학교와 신